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도전은 바둑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이 예정된 구글의 알파고 이전에 IBM이 만든 딥블루가 두 달간의 도전 끝에 체스 세계 챔피언을 넘어섰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년 전인 지난 1997년, 체스판을 두고 인간과 슈퍼컴퓨터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체스 세계 1위, 러시아의 카스파로프와 IBM이 개발한 딥블루의 승부입니다. 1년 전, 1승 3패 2무로 졌던 딥블루의 두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For the match, I think David Levy made a prediction that Kasparov would win by 6-0.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딥블루는 2승 1패 3무의 전적으로 인간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1초당 1000억 번 이상의 계산을 할수 있는 딥블루는 상대의 수에 맞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고 여기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수를 선택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려 12수 앞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체스는 움직이는 말에 따라 경우의 수가 한계가 있지만 바둑은 다릅니다. 바둑은 가로 19줄, 세로 19줄로 이루어져 모두 361 곳에 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흙돌이 놓이고 나면 다음 돌은 360곳, 그 다음은 359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단두 수만에 무려 12만 9천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를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하면 361 팩토리얼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여기에 상대의 집에 다시 착수하는 패라고 불리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경우의 수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보에 없는 전혀 새로운 수가 나올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바둑은 그런 계산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것인지. 하지만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는 지난해 10월 유럽 바둑 챔피언인 중국 판후이 2단을 오전 전승으로 꺾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를 무작위로 대입해 최선의 수를 선택하던 딥블루와 달리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대국을 하는 강화학습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스를 넘어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바둑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이세돌 9단의 완패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패배를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특성상 승부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